그렇군요. 근데 잠들지 않는 시간이란 제 노래가 있어요. 당신의 모습이 떠올라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자꾸 부르지 마시고 잠안 온다고 그냥 자꾸 짜증 내지 마시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. 네. 자, 오늘은 정말 잠이 달콤한 잠이 올것 같은 그런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. 전원의 사월이라트. 오늘은 정말 특별한 전원주택이라면서요? 네. 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. 오늘 소개할 전원주택은 바로 게르하우스. 네. 해보세요. 게르하우스? 몽골식 주택. 왜냐하면 으가 다르르 하는 거 있죠. 그거 네. 못하는 여성들도 많으시더라고. 아, 그래요? 게르하우스가 있어요. 이게 한국에 이 게르하우스 전원주택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가봤습니다. 네, 함께 가서 확인해 보시죠. 샌벨로. 네, 바로 경상북도 영주에 몽골 집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. 몽골집 하면 바로 천을 씌워 만든 이 둥근 천막집이 떠오르실 텐데요. 과연 이곳에 정말 몽골집이 있을까요? 마을을 샅샅이 뒤져본 결과 온통 사가밭이요. 어흥? 그냥은 못 지나가겠더라고요. 선생님, 선생님! 아, 선생님 누구세요?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사과 좀 하나. 아유, 이게 저희가 내 사과.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그게 아니라요. 네. 몽골집을 찾고 있는데요. 혹시 알고 계세요? 어, 저희 집이에요. 게르의 사라리 났다. 기동 2년차 김용현, 김임일 부부. 정말 몽골하우스 게르가 있는지 궁금했는데요. 가수원 속 몽골하우스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. 이야, 멋지죠? 이 게르하우스의 특징이 외벽이 다 그 천막 재질로 되어 있는데 외벽 쪽은 저희가 좀 자연적인 좀 느낌이 나라서 나무 원목으로 벽체를 시공을 했습니다. 외형만큼이나 내부도 독특하다는데요. 그러세요. 여기는 주방의 공간인데 네. 편리하게 또 현대식으로 주방을 이렇게 가꾸셨어요. 이 게르와 게르 사이를 이게 좋은 공간이라 예, 이왕이면 이제 좀 주방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짠! 와! 와! 이야, 완전히 둥근 모양의 이것이 바로 네. 몽골하우스 게르의 내부인데요. 네. 탁 트인 느낌. 정말 살고 싶지 않으세요? 이 집에서 가장 좀 특이한 부분이 바로 이 벽이에요. 이게 지금 다 나무인데 게르 같은 경우가 이제 기둥이 없다 보니까 격자식으로 이걸 접었다가 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렇군요. 실제 설치할 때는 이거를 펼쳐서 금방 시공이 되더라고요. 얘는 접어가지고 다시 다른 데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나무 골조 세우는데 단 2시간. 눈 깜짝할 새 집 하나가 뚝딱하고 지어집니다. 유목민들이라. 태풍이도 어떻게 네. 끄떡 없을지 네. 모르겠네요. 예. 보시다시피 소백산이 주변에 쭉 네, 있다 바람이 보니까 바람이 좀 불어요.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 곳인데 예, 전혀 바람 불 때 저희가 안에서 불안한 거나 이런 건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. 왠지 좀 겨울엔 춥고 여름엔 너무 덥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안에서 보면 천으로 되어 있지만 그 뒤쪽 부분이 열반사 단열재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더라고요. 아, 최적이네요. 여름에 시원하고 이 집을 짓게 된 결정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. 얼마 정도 되죠? 예, 일반 그 전원주택 짓는 거에 한 반 정도. 이야. 가격은 저렴한데다 실속까지 챙긴 게르. 게르를 전원주택으로 선택한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. 지금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고 계시잖아요. 네. 이렇게 자연 속에서 우리는 고향 속에서.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회사 생활 이제 뭐 은퇴를 하게 되면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고 싶어서 집사람이 많이 긍정적으로 허락을 해줘서 결정하게 됐습니다. 자, 이제는 마지막으로 침실을 공개합니다. 방은 거실과는 달리 아늑함과 함께 포근한 느낌이 들었는데요. 여기는 어두면서 좀 네. 분위기가 있어요. 네. 7시 이후면 불 다 꺼지는데 뭐 할 일이 있나요? 아니 어떻게 견해를 하셨어요? 막걸리 먹고 사고 쳐버렸대. 막걸리 아, 화목해 보이십니다. 첫 느낌이 어땠어요? 좀 독특하다는 거 독특했어요. 머리도 맑아지고 네. 그래서 공기가 맑다고 들켰어. 이 집에선 아이들은 자연 속에 감성이 날로 풍성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.
위에가 뚫려 있어요. 네? 위에가 뚫렸다니 집이 정말 멋져. 저희 어려서 네. 그 마루에서 누워서 별 보는 거 있잖아요. 오. 이렇게? 그 비 올 때 어떻게 오죠? 진짜? 아니 여기 막혀 있는데 보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몽골 전통집 게르는 특성상 천창이 나 있는데요. 이에 통풍과 환기도 효과적입니다. 참 똑똑한 집이 아닐 수 없겠죠? 집 주변은 온통 부부가 농사짓는 사과 과수원이었는데요. 아니 무슨 풀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? 약을 안 제초돼 있잖아요. 그걸 안 하고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풀이 많고 거름도 유기농 거름을 주기 때문에. 은퇴를 앞두고 부부와 아이들은 재작년부터 전원 생활을 준비하며 이와 함께 과수원도 가꾸고 있다고 합니다. 오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. 야 이게 한마디로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. 이 흙이 우리 자연이 보롱룡도 있어. 보롱룡 같은 거 그야말로 유기농이네요. 네. 반갑다. 네. 너도 좀 사과 맛을 알아? 안 먹어봤어? 아. 싱그러운 사과가 부끄럽게 익어갈 즈음 에이, 밥도 안 주고 이러면 시키 엄청 어머니 잡아줘. 어머니 왜 이렇게 처자가 힘이 없어? 일만 시켜주고. 아니 여기 식구들은 뭐 밥을 안 먹어요? 제가 몸보신 시켜드릴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. 몸보신? 가요. 무슨 음식인가요? 빨리 와 얘들아. 오, 닭 아니요 닭? 에? 아니 저보러 닭을 잡으라고요? 아니 전 못해요. 봐봐. 닭이 안 물어요? 안 물어 안 물어 빨리 들어. 닭과의 전쟁 누가 이기나 해보자 했잖아. 저거 진짜네요. 못 잡아. 저를 잡으세요. 아주머니께서는 단번에 제압. 으악 세상에서 달기 제일 싫어요. 아, 무서워라. 그날 오후 마을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. 앉으세요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여름철 기운을 북돋아 주는 데는 백숙만 한 게 없겠죠? 정말 맛있게 드시지 않으세요? 먹는다. 무서운 기억도 잊은 채 달기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도록 전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네. 동네 분들이 그냥 한 잔에 식사한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자주 이런 시간을 가지세요? 우리 아들 내 끄고 어른들 다 알고 잘해요. 난 자주 먹어 좋아해. 어른들 모시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이러는 것들이 하나의 또 저희들 부부한테는 또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. 귀농 후 더욱 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김용연, 김희밀 부부. 몽골 전통하우스 게르에서 앞으로도 멋지게 삶을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니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. 천정이 높은 집에서 살면 아이들 창의력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 게르하우스가 바로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. 네. 이 몽골 유목민들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게르하우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전원주택용으로 지어질 수가 있는 거군요. 정말 이색적이네요. 네. 그 독특한 외형으로요. 시선을 막 이렇게 딱 사로잡잖아요. 지나가다가 야 저거 봐 저거 봐. 네. 그런 데서 살면 얼마나 기분이 좋냐고요. 그렇습니다. 무엇보다도 네. 그 모든 골조가 다 나무로 되어 있어서 자연 친화적 그런 집인데요.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요즘 그 전원주택의 트렌드가 실속형이라고 하는데 저 게르하우스는 건축 비용도 또 건축 시간도 다른 전원주택에 비해서 반도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실속 있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욕심나는 집입니다. 그러니까. 네. 예. 아,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꼭 무슨 뭐 흙집이다, 무슨 통나무집이다, 무슨 뭐 이런 거 있죠. 뭐 황토집이다. 이럴 필요도 없어요. 네. 이 게르하우스가 이 고정관념만 버린다면은요. 전원 속에 있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방금 만나본 게르하우스의 그 집주인들이 아들 낳고 딸 낳고 너무나 화목하게 사셨는데 네. 이용 씨도 그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러시죠? 그럼요.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네. 이제 우리 집사람은 아들을 아주 거의 그냥